안녕하십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근무하는 남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와 함께 인류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그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걸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말씀 좀 너무 잘하세요. 재미있기도 하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좀 버벅될 텐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더라도 너른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류세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류세는 기본적으로 지구 역사의 한 챕터죠. 지구 46억 년 역사가 뭐 공룡이 살던 시대, 뭐 어떤 시대 쭉 하다가 가장 최근에 인류가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친 시대 해가지고 이제 인류세인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인류세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먼저 반응한 것이 뭐 사회학이나 경제학이나 문학, 철학 뭐 이런 데서 더 많이 이제 인류세의 개념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돼 있고요. 정작 지구 역사를 다루는 지질학에서는 이 인류세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고민도 하고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인류세를 인정을 하려면 땅속에 지층으로 나온 인류세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지층, 우리가 얘기하는 지층은 이제 퇴적 지층인데, 지층에 대해서 뭐 다들 잘 아시겠죠? 이 퇴적 지층의 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선모양, 요게 퇴적 지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팔의 부투아 레난고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팔은 인도 북쪽의 히말라야 바로 아래에 위치한 나라가 되겠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쓸려 내려온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딱딱하게 돌이 된 거죠. 이건 이제 그 약 2천만 년 전에 쌓인 그런 퇴적 지층이 되겠고요. 미국 아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기서는 뭐 고생대, 중생대 퇴적 지층이 아주 넓게 쌓여 있는데 굉장히 장관이죠. 그래서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든 미국 사람들은 여기를 한 번씩 봐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을 정도로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는 그런 퇴적 지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퇴적 지층 나오는 데가 많은데요. 이거는 전북 부안군 그 변산반도에 있는 채석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생대에 쌓인 호수 퇴적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쌓인 퇴적층 안에 이 돌 암석을 깨트려 보면은 그 속에서 화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 유해들이 이제 화석이 돼서 나오겠죠. 그런 거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예를 들어서 중생되면 공룡이 살았었구나. 공룡들이 이런 뭐 먹이를 먹고 생활을 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세의 지층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뭐 땅속에 기록이 어떻게든 남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요거는 지표의 변화라는 챕터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입니다. 먼저 저 산 쪽에서 비가 내려서 이 돌멩이들이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해서 그 자갈 모래 같은 것들이 강물에 쓸려 내려와서 쭉 이동해가지고 강 주변이나 저 강 하구나 이런 데 가다 이제 쌓이게 되죠. 그렇게 쌓인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그게 지층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퇴적물들이 쌓이는 그런 환경, 퇴적 환경들이 여러 군데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메커니즘도 굉장히 다양해요. 저 산 쪽에서는 돌멩이가 굴러 떨어져, 이건 중력이죠. 또 저기 사구, 사막 같은 데서는 바람에 날리는, 이 바람의 힘으로 이제 퇴적물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주로 주요한 그 메커니즘 하나는 강물입니다. 강물이 뭐 퇴적물들, 모래 같은 걸 쫙 쓸고 내려가죠. 그리고 쌓이는 장소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 강하구도 있고 강 주변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삼각주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퇴적물들이 쌓여서 그게 이제 퇴적 지층이 되는 건데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적 기작과 퇴적 물질, 자갈, 모래, 뭐 화석이 될 수 있는 생물 유해 같은 것들이 있고요. 퇴적 환경 말씀드린 대로 강, 호수, 바다 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인류세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현세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만 년 전부터 대략 신석기 문명이 시작하는 그 시기하고 일치를 하는데요. 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세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인류가 출현하고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돼 있는 현세에 살고 있는데 요거는 1800년대에 그 찰스 라이엘이라는 분이 정의한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인데 하나 틀렸죠. 인류가 출현하고는 뭐 훨씬 전 얘기라서 요 하나가 틀렸지만 어쨌든 아직도 유효한 지금 현재 현세를 정의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1950년부터 지금까지를 인류세라고 하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면서 인류세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게 됐습니다. 자, 왜 1950인가요? 네, 이거는 스웨덴의 그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만든 대가속 시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쪽 왼쪽에 보이시는 빨간색 그래프가 사회 경제적인 트렌드인데요. 보시면 인구의 증가, GDP의 증가, 그리고 뭐 큰 댐 건설 그 횟수, 그리고 뭐 국제 해외 여행 그 건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쪽 오른쪽에 보시는 파란색 그래프는 지구 시스템에 관련된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 뭐 메탄의 증가, 아니면 그 해양 산성화 지수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 그래프로 도시를 해봤더니 다 195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면서 1950년대를 대가속기라고 하는데 이 대가속기가 바로 1950년부터 인류세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1950년 이후에 보면은 그 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되죠. 먼저 전기입니다. 전기. 뭐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쓰죠. 그다음에 비행기를 이용한 이동 수단, 인간 힘으로 중력을 이기는 그런 굉장히 그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됐습니다. 또 수문학적인 그 물 순환도 사람이 컨트롤을 하죠. 그리고 식물들이 어떻게 자랄 거냐, 어떤 종류가 어디서 자라면 좋겠냐, 사람이 결정합니다. 사막이니 바다니 할 거 없이 다 도시를 건설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됐고요. 자, 이런 게 인류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땅속에 뭐가 남겠냐? 이런 인류세의 흔적들이 땅 밑에 남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1950년 전후로 핵폭탄 핵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핵실험으로 나오는 방사선 핵종, 방사선 낙진 같은 것들은 1950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플루토늄, 세슘 이런 것들이 땅 위에 퍼지게 되죠.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이런 것들이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화석같이 되면은 그거를 우리는 테크노 파실, 기술 화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류세의 흔적으로 땅 밑에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은 땅 속의 기록을 찾아보면, 아, 그러면 인류세의 지층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테크노 파실, 알루미늄, 플라스틱, 뭐 비닐 종류, 방사선 낙진, 어디 가면 제일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쓰레기 매립장이야말로 혹시 인류세의 지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세의 지층을 이걸로 하자, 뭐 저걸로 하자, 이게 제한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일본에서는 벳부에 있는 만, 벳부 만에 있는 바다 퇴적물,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만에 앞에 있는 바다 퇴적물, 이렇게 보이죠. 캐나다에서는 크로포드라는 호수 퇴적물을 제안을 했고요. 호주에서는 산호초를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세를 대표할 수 있는 지층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이거야말로 인류세를 대표할 만한 지층이다라고 이제 인류세의 지층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많을까요? 인류세의 지층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지금 인류세가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이 어느 한 지역이 인류세의 대표 지층이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연구, 교육, 뭐 홍보, 관광 따라오는 여러 가지 그 이익 효과가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다 이걸 제안을 하고 많은 연구를 매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자, 이 샌프란시스코 만인데요. 여기에 퇴적물들이 쌓이면 이게 자연적인 퇴적물일까요? 여기 호수에 들어오는 퇴적물들 자연적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 몽땅 사람들이 컨트롤한 그런 환경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이런 것들이 퇴적물을 그 모래 자갈 이런 걸 옮기잖아요. 옮겨서 그런 퇴적 장소에 갖다 쌌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어떨까요? 덤프트럭이 옮겨요. 뭘 옮기냐? 플라스틱,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옮기죠. 그럼 그런 걸 옮겨서 어디다 갖다 쌌냐? 사람이 결정한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쌌죠. 그래서 인류세의 지층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사람이 만든 물질을 사람이 운반해서 사람이 정한 퇴적 장소에 갖다 쌓는 바로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 인류세 지층으로 더 어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서 그 퇴적물들이 이동하는 게 한 연간 300기가톤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골재로 쓰려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이 300기가톤 중에 그 한 95%, 96% 정도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야말로 자연 상태에서 빗물, 강물, 바닷물이 움직이는 퇴적 물량이 거의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이제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해서 쓰레기 매립장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나? 제일 오래된 걸 보니까 인도의 뭄바이라는 곳에서 1927년에 시작한 게 있고요. 미국에 1937년에 시작한 게, 이거는 그냥 쌓은 거예요. 그냥 갖다 쌓은 거고, 현대식
쓰레기 매립장. 그래서 일단 부지를 정리하고 방수포 깔고 그 위에 그 쓰레기를 갖다 매립하기 시작한 거는 1950년대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지구적으로 저기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전지구적으로 1950년대에 시작하죠. 아까 1950년대가 대가속기 인류세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전지구적이죠. 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조건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징적이냐. 쓰레기 매립장, 특징적이죠.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물질들이 갖다 쌓여 있고요. 언제부터인가? 1950년부터 시기적으로 인류세 시작하고 일치합니다. 전지구적인가? 전지구적이죠. 1950년대에 전지구 여기저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시작했죠. 자, 쓰레기 매립장은 말씀드린 대로 언제부터 쌓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1950년부터 시작한 거고요. 자, 다양한 테크노파실, 말씀드린 대로 그 알루미늄,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이런 장소가 되겠고요. 그 분포 범위가 육지에만 한정되어 있냐. 바닷속에도 있습니다. 미국 앞바다에 바다 밑바닥 500m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쓰레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상까지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는 필수적인데 이 생활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양은 점점 더 늘어나겠죠. 1950년 정도가 되면은 120억 톤 플라스틱이 쌓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뭐 일부 소각 처리하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처리가 안 되니 갖다 묻자 하는 게 120억 톤입니다. 해서 자, 쓰레기 매립장이 정말 인류세의 지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남쪽에 있는 어느 한 야산에 올라가 봤어요. 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산 속에 숲이 이제 우거져서 굉장히 청량해 보이는데 여기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5년 동안 26만 톤 쓰레기를 쌓은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곡이었는데 쓰레기를 쌓다 보니까 여기가 산이 됐어요. 여기를 이제 올라가 봤죠. 해서 시추를 한번 해봤습니다. 땅속을 이제 파봤더니 16m 깊이로 땅을 쭉 파서 어떤 게 나오나 이런 쓰레기들이 나왔어요. 지금 1m에서부터 저기 10m 정도까지 쓰레기가 보이는데 쓰레기를 쌓아놓고 그 위에 흙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흙이 한 1.23m 정도 흙을 덮여 있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풀 같은 잡초들이 들어온 거죠. 문제는 잡초가 풀들이 자랐는데 다 외래종이에요. 다 침입종이에요. 그래서 요건 좀 문제 같아요. 이거 풀들이 자라고 해서 뭐 정말 숲속 같고 이래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침입종의 근거지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요 얘기는 저기 그 이제 생태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관찰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을 흙을 덮으면서 이제 그때 식재를 해가지고 나무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밑을 이제 파봤더니 이런 쓰레기들이 쫙 나오는데 일단 그 당시에 여기 쌓을 때에는 분리수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섞여 있어요. 그 와중에 플라스틱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저 옷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나일론으로 된 옷가지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유리 조각도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있었죠. 보시면은 200냥 스프라는 라면 스프 봉지인데
1987년에 1년 동안 잠깐 나오다가 이제 단종된 이런 라면입니다. 그 당시 200원 했던 그런 라면인데 이 라면 스프 봉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87년이니까 지금 한 30년이 넘었나요? 30년? 네, 35년? 그 정도 지난 쓰레기인데 그대로 들어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건 신문 쪼가리입니다. 신문 쪼가리인데 하나도 안 썩었어요. 글씨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존된 쓰레기가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시추를 해보니까 깊게 들어가면 오래된 쓰레기, 위에는 최근의 쓰레기. 그래서 깊이별로 오래된 것부터 젊은 순서대로 쭉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없어지려면은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오래돼봤자 한 40년 정도 인 그런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쌩쌩한 그런 플라스틱이고요. 옷까지도 그래요. 옷까지도 빨아서 그냥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멀쩡한 그런 쓰레기들이 나와서 500년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4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전혀 변질된 거 없이 아주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런 쓰레기들이 나와 있어서, 자, 그렇다면은 이 쓰레기 매립장을 인류세를 대표하는 소위 지층으로서 인정을 하고 이거를 인류세의 대표 지층, 이걸 근거로 인류세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시기를 정의하는 그런 개념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인류세를 정의하는 다양한 기준을 소개해 주신 남욱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자리를 이동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류세라는 이제 최근에 생겨난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 질문부터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그 마이크...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 조상들, 원인들, 뭐 크로마뇽인 뭐 이런 그런 유적들 나오는 거하고 지금 아까 플라스틱 뭐 이런 거하고 그 어떻게 뭐 좀 구분이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하나의 인류가 흔적을 남긴 게 아닙니까? 유골이든지 뭐 문화 장식품들, 문명의 유적들 이런 것도 발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지금 50년대 이후에 그런 유적 유물 당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게 좀 다른 의미를 가졌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마뇽인 정도 구석기 그 옛날에 살았던 인류의 흔적과 지금 우리들이 남기는 이런 흔적과의 차이에 대한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인류 문명의 흔적이 있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인류세로 지정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견적은 똑같다니까. 예. 지질 시대를 구분하려면 일단 전 지구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생태계가 조금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생태계가 변화해야 되는데,
크로마뇽인이라든지 저기 한 10만 년, 몇십만 년 전에 그 인류의 흔적들은 그런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굉장히 모자라죠. 근데 전 지구적인 그 임팩트를 주기 시작한 거는 농업혁명 이후,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요. 전 지구적인 생태계까지의 변화를 이야기하기엔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금 1950년 이후에는 확실히 대멸종과 함께 그 다음에 저기 그 가축, 그 닭, 돼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육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그전과 그 1950년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고 양상과 또 그 지구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역사적인 문화유산은 지역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지구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온라인 질문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군께서 바닷속에도 지층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거에 더불어서 바닷속에 지층이 있는지랑 바닷속에서도 인류세의 특징이 발견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아마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닷속에도 당연히 지층이 있고요. 문제는 바닷속의 지층이 굉장히 느리게 쌓인다는 거죠. 아주 느리게 쌓여, 굉장히 심해를 말씀드리는 건데, 심해의 경우 굉장히 느리게 쌓여서 1950년 이후에 쌓인 퇴적층의 두께가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디텍팅해서 찾아서 그거를 어디까지가 경계다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얇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연구는 하고 있죠.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1950년 이후에 급증하는 양상 같은 거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닷속에도 지층이 있지만 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 플라스틱 증가나 이런 양상을 봤을 때 인류세를 인지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너무 분명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욱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